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키덕키덕의 덕주임입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번째 커세어 키보드를 제가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. 이 제품의 이름은 커세어 K63 와이어리스 모델이에요. 자 원래 이 K63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요. 근데 기존 모델은 LED도 빨간색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모델은 유선이었어요. 근데 이건 무선이에요. 자 긴말 필요 없고 일단 개봉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고! 자 제품이 이렇게 봉지에 싸져 있고 무선 수신기 블루투스랑은 다른 거예요. 이건 그냥 2.4기가 주파수의 무선 수신기 설명서가 있고요. 자 그리고 또 열어보면 케이블 전환하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설명서가 또 있네요. 그다음에 이거는 케이블입니다. 야 드디어 불량 케이블이 나왔습니다. 아 무선 모델에서 불량 케이블이 나와버렸네. 그다음에 이거 빠뜨릴 뻔했네요. 이거 팜레스트가 들어있습니다. 아담하죠? 네, 텐키레스의 무선이다 보니까 거추장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. 전원 버튼이 어딨냐? 앞에 있네요. 이렇게 하면 LED가 들어왔는데 파란색 이 빨간색인 전작이랑은 뭔가 좀 다르죠? 시원시원하고 뭔가 느낌이 깔끔합니다. K63 와이어리스 이 모델은 오로지 적축으로만 나오는 모델입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먼저 하우징을 한번 볼게요. 외관을 한번 보겠습니다. 외관은 텐키레스고 자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그 라인별로 높낮이가 다른 각도도 다른 스텝스가 적용이 되어 있죠. 그리고 일단은 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. 아래는 특별한 건 없어요. 이 제품은 뭐 선정리 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짜 마감이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4개 조그맣게 달려 있는데 이건 조금 부실해 보이긴 합니다. 근데 이 제품이 책상에 딱 붙이고 쓰는 게 아니라 무선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 각도 조절용 다리 있죠. 네, 받침대 이거는 1단밖에 안 돼요. 좀 부실하지만 이것도 역시 포터블 제품이다 생각하면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. 다음에 하우징은 뭐 커세어 제품들이 다들 그렇지만 텅텅 비었어요. 네, 통올림이 좀 있는 편이고 그런 부분은 이제는 뭐 커세어 고유의 특성이다. 자 그리고 외관에서 또 독특한 부분은 이 제품이 이제 무선이기 때문에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. 무선 말고 유선으로 쓸 수 있게 또 해놨어요. 아까 제가 좋아했던 불량 케이블을 꼽아서 유선 키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충전 또한 이곳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. 내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떨어질 때쯤에는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. 커세어 하면 여기 볼륨 조절 스크롤을 생각하는데 이 K63 라인업은 볼륨 조절 스크롤은 없고요. 대신에 여기 이제 볼륨 업다운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음소거 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여기는 윈도우 키 잠금 그 다음에 이거는 LED 조절 그 다음에 이거는 미디어 조절 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자 여러분 제가 타건을 해봤는데요 방금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이게 다른 건 다 좋아요. 기존 커세어 적축하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유독 이 스페이스바가 이거 적축 아닌 것 같거든요. 무슨 축인지 한번 열어볼게요. 적축이네. 보통 이제 커세어 키보드 하면은 스테빌에 좀 신경을 안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. 제조사에서는 이거를 뭐 게이밍 키보드이기 때문에 경쾌함을 주려고 의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이거는 거의 청축 아니야? 일단 먼저 이거 비교 대상 이 제품은 스카이 디지털에서 나온 N키 K2 SE 모델입니다. 이 제품은 오테뮤 적축을 썼어요. 오테뮤 구형은 아니고 이제 신형 방진 적축을 썼는데 톤이 좀 더 로우 톤이에요. 그리고 살살 치면 이 제품이 좀 더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조금 다르게 말하면 얘 약간 기름을 너무 많이 먹인 느낌? 리액션이 좀 느려요. 리뷰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눌렀을 때 올라오는 리액션이 좀 느린 느낌이 들고 그에 비해서 이 커세어 K63 와이어리스 모델은 체리 접촉을 썼고 깔끔하고 좀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눌렀을 때 바로바로 손가락에 따라 붙어서 올라오는 리액션도 좀 빠른 편이고 체리 접촉, 오테뮤 접촉 똑같은 접촉이지만 차이가 있죠? 재밌죠? 키캡도 한번 보겠습니다. 키캡은 뭐 커세어 키캡이야 똑같지만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얇은 ABS 키캡을 썼고요. 얇죠? 네 대신에 마감은 굉장히 좋아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키캡을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 동서남북 쪽 모두 다 마감이 깔끔하고 사출 자국 없이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. 이게 싼티 안 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. 키캡 본 김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볼게요.
개인적인 취향으로는 K70 시리즈보다 이런 K63 혹은 뭐 스트레이프 이런 애들 있잖아요. 이런 제품들이 좀 더 제 취향이에요. 왜냐하면은 옆에서 보면은 뷰티 스타일인데 위에서 볼 때는 그렇게 전혀 안 보이죠? 이 LED 확산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겉에를 파놓은 이런 스타일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이게 단색 라이트인데 단색 라이트는 실제로 K70처럼 이렇게 확산판 없이 그냥 키캡에만 나오게 되면 별로 꼬대가 안 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또 커세어가 나름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아 역시 뭐 커간지 인정할 수밖에 없죠. 근데 이제 가격이 지금 이 제품이 15만원 한 중반대 되는데 아 가격은 역시 허세어야.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저렴했어도 되지 않을까. 한 2만원 저렴하면 어쩔까. 이 간지나는 LED는 이 커세어의 ICUE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LED의 어떤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? 이걸로 단순 밝기 조절도 되지만 좀 더 디테일한 농도 조절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. 이 제품은 단색이기 때문에 뭐 RGB처럼 색을 바꾼다든가 그런 건 불가능해요. 자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처음에 박스 개봉할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2.4기가 주파수 대역에 이 무선 연결을 할 수 있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 USB를 꽂아야 되고 이 제품 자체에서 블루투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동굴이 있다면은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선이 싫다! 난 유선이 좋아! 뭐 이런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한 유선 케이블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이 케이블은 충전을 위한 용도이기도 합니다. 제조사 설명 기준 배터리는 최대 15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뭐 LED 적용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. 평소 사용 시간이 긴 분들은 사용한 뒤에 항상 충전을 해두시는 버릇을 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. 뭐 사용 시간이 적다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.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이 제품의 무게가 제조사 설명 기준으로 1.09kg거든요 뭐 아주 무거운 무게는 아니에요. 무선이기 때문에 또 무거우면 안 되겠죠. 근데 풀사이즈가 1kg다 그러면은 들었을 때 별로 무거운 느낌이 전혀 없고 가벼운데 10kg 쓰고 작다 보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오 크기에 비해서는 뭐 적당히 무게감이 있네 그 정도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구성품 중에 팜레스트도 있었죠. 네 팜레스트 컷의 팜레스트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싹 밀면 딱 소리 나면서 끼워진다는 거. 포터블로 쓸 때는 굳이 다르지 않고 없는 쪽이 나은 것 같아요. 정리하자면 이 제품의 장점은 커세어에서 나온 체리축을 사용한 무선 키보드라는 거. 무선이 굉장히 흔할 것 같지만 실제로 기계식 키보드 무선이 별로 많이 없어요. 그 무선이라는 장점에서 파생되는 거죠. 여러 가지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2.4기가 무선 연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도 가능하고 분리형 케이블을 이용해서 유선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. 이런 거는 굉장한 장점입니다. 그리고 커간지라는 거. 아 일단 커간지는 일단 먹고 들어가 줘야 돼. 네, 그건 장점이에요. 물론 단점도 있겠죠. 단점은 일단 허세요. 네, 커간지 하면 바로 따로 오른 말 허세요 아닙니까? 제 생각으로는 조금 비싸요. 이 제품의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다운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물 건너에서는 조금 더 싸니까. 그리고 또 다른 단점으로는 이 스테빌. 이거 어쩔 거예요. 이거 이 제품만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스테빌을 좀 균일하게 예? 소리가 좀 이렇게 나더라도 우린 이게 컨셉이야 할 정도로 균일하게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. 이건 너무 청축 같잖아요. 적축 제품인데 키캡도 단점일 수 있죠. 뭐 ABS 얇은 ABS 키캡을 썼다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아 이게 뭐 너무 원가 절감한 거 아니냐 그래도 커세어 가격이 비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PVT를 기본 제공한다든지 뭐 이러면 좀 더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.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이 커세어에서 나온 커간지 신제품이죠 K63 와이어리스 모델 적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의 상세한 어떤 타건 특성, 타건 감, 타건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타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, 좋아요,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. 그거 관련해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키보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끝!